겨울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열일 중인 김겨울입니다. 네, 이번 주에 열일 중인 김겨울입니다. 제가 이 편집 영상을 그동안 너무 못 올렸어서 조금 많이 찍으려고 힘을 내보고 있습니다. 제가 라이브 때 여러분하고 얘기 나눴던 것들 위주로 좀 영상을 찍어보고 있는데요. 제가 저번에 올렸던 영상에서는 그 요새 무슨 책 읽으세요에 대한 대답으로 이제 사이펜 시리즈를 말씀을 드렸었고, 그 제가 그날 라이브 때그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추리소설 좋아하세요? 라는 말을 그날 한 5번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 추리소설을 비롯한 장르소설에 대한 관심이 꽤 높은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댓글에서도 어떤 분이 일본 추리소설 좀 추천해달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찍기로 했습니다. 이제 아실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디스토피아 소설에 환장하지 않습니까? 그때 댓글로 제가 추천을 좀 받았었는데 시녀 이야기 추천해 주신 분들도 많았고 그래픽 노블 도로회도론가 추천해 주신 분도 계셨고 그래서 이제 다 적어놓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이렇게 구경을 하다가 일본 소설인데 디스토피아를 다룬 소설이 있는 거예요. 원래 디스토피아 소설은 이제 영미권 사이파이 소설에 많이 등장을 하는 그런 설정이죠. 예를 들어서 뭐 모두가 감정을 잃고 막 기계처럼 움직여야 되는 영화 이퀼리브리엄 같은 그런 설정에 사이파이에 등장을 많이 하는데 일본에서도 은근히 그런 디스토피아스러운 것들이 나오긴 하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뭐 배틀로얄 이런 것도 있고 그쵸. 그 책을 발견한 북 트레일러가 있어요. 영상이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요 영상입니다. 요 영상을 보고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 책을 좀 읽어보기로 했어요. 네, 바로 요 책입니다. 화성에서 살 생각인가? 라는 소설이지만 사실 뭐 마션이나 뭐 우주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요렇게 생긴 소설이고요. 이사카 고타로 여러분 아시나요? 읽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골든 슬럼버라는 책을 읽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카 고타로 소설이네? 하고서 이제 조금 약간의 신뢰를 가지고 네, 읽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책의 내용은 뭐냐면 아마도 현재의 일본을 배경으로 한 근미래 정도의 시기인 것 같아요. 그 일본에서 평화경찰이라는 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평화경찰은 뭘 하는 데냐면 이제 무슨 테러리스트 같은 위험 인물을 이제 찾아내서 처벌을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조직인데 매년 안전지구라는 곳을 선정을 해요. 일본 내에서. 그래서 안전지구에 선정된 곳은 평화경찰의 감시를 받게 되고요. 여기까지는 그냥 그래 뭐 약간 그래 그럴 수 있지 정도인데 여기서의 약간 디스토피아적인 설정이 뭐냐면 이 안전지구에서 1년에 3번 공개 처형을 해요. 이 공개 처형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공개 처형이 맞습니다. 그 이만한 단두대를 세워놓고 위험인물로 발각된 사람을 공개 처형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목을 자르는 거죠. 이거는 썰전에서나 듣던 단두대가 그걸 현실로 현실은 썰전과 다르게 돌아갑니다. 우리가 원하는 단두대는 좀 정의로운 단두대죠. 근데 평화경찰이 색출해서 처형을 시키는 위험 인물들은 사실은 이제 평범한 그냥 우리 주변의 일반인 인데 사람들 사이에 뭔가 질투나 알력 다툼이나 아니면 어떤 성과 같은 걸 위해서 고발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을 잡아들여서 어떻게든 뭐 고문을 시켜가지고 자백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처형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안전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 조심해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실제로 범죄율은 굉장히 많이 감소했다는 설정이고요. 근데 이제 갑자기 나타난 검은 작업복을 입은 히어로가 평화경찰에 맞선다, 뭐 그런 줄거리의 소설입니다. 되게 설정부터가 약간 흥미진진한 면이 있죠. 저는 이거 읽는데 한 3시간 정도 걸렸어요. 되게 한번 잡으면 술술술술술 읽히는 책 있잖아요. 딱 그런 스타일이고, 제가 그 라이브 방송하고 나서 이 책을 읽었거든요. 그래서 어째 라이브 땐 말씀을 못 드렸는데, 다음날인가 다다음날인가? 잡고 그냥 진짜 하루에 1시간 읽고 그 다음날 2시간인가 읽어서 끝냈어요. 되게 진짜 확 넘어가는 책이고, 그 이사카 고타루 특유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식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 챕터가 계속 번갈아가면서 나오면서 서로 다른 인물들이 계속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 인물들이 이렇게 점점 모여서 마지막에 이제 큰 줄기의 이야기가 하나로 연결이 되는 그런 스타일로 이제 소설을 쓰는 것 같아요. 저는 골든 슬럼버밖에 안 읽어봤지만. 그래서 요 소설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게 약간 마일드한 디스토피아 소설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 격한 디스토피아를 약간 못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계세요. 가끔 보면 막 에이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 막 에이 사람이 뭐 기계한테 지배당하다니 말이 돼? 뭐 약간 이런. 그러니까 디스토피아 특유의 그 극적인 설정을 약간 못 받아들여 하시는 분들도 제가 봤는데, 요 소설은 그렇게까지 강한 디스토피아는 아니고 약간 마일드한 정도의 디스토피아 소설이어서 뭐 그런 분들도 부담 없이 이제 접근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읽으면서 또 추리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조금 권해드릴 만한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장르 소설 좋아하시는, 네, 특히 일본 추리 소설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한테도 좀 권해볼 만한 소설이긴 한데 단점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되게 재밌고 술술술 읽히고 생각해볼 만한 지점도 많이 있고요. 그런 동시에, 그러니까 제가 약간 납득이 안 됐던 부분은 공개 처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인 광장에서 단두대로 머리를 자른단 말이에요. 이 머리가 아니라 이 머리를 자른단 말이에요. 물론 중세의 마녀사냥 얘기가 앞에 잠깐 나오긴 합니다. 마녀사냥은 정말 각종 방법으로 사람을 어떻게든 죽이는 게 사실 목적인 처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현대판 마녀사냥인 건데, 이게 소설의 배경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도 아니고 아주 먼 미래나 아예 다른 평행우주도 아닌 것 같고 현재의 일본을 배경으로 한 근미래 정도의 배경을 가진 소설인데, 옛날에야 뭐 이렇게 장수들이 목을 베면, 왕이 목을 베면 이제 저작거리에 이렇게 걸어놓으면 막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아 저러면 안 되겠구먼 이러면서 지나가고 뭐 이랬던 시기도 있었겠지만, 현대인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는 어떤 윤리적인 역치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데 과연 공개 처형이라는 것이 이렇게 그렇게 쉽게 통과가 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쉽게 막 TV토론에서 옹호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게 가능한가에 대한 약간의 개연성이 저는 조금 부족하게 느껴진다는 생각을 계속 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게 여러분한테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지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개처형이라는 게 어떤 인간의 말초적인 신경을 건드리는 그런 잔인성을 약간 증폭시키는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공개처형을 한다 그러면 찬성할 것 같은지 반대할 것 같은지, 그쵸? 하게 된다면 그걸 보러 갈 것 같은지, 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또 섬뜩한 지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뭐 책의 단점이라고 저는 느끼지만 그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좀 재미있게 읽은 책 소개를 해드릴 겸 또 라이브 때 나왔던 내용이나 댓글 피드백도 할 겸 이제 일본 추리 소설이나 혹은 영미 디스토피아 소설에 관심이 있으실 만한 양쪽을 다 조금씩 충족을 할 수 있는 최근에 읽은 좀 재미있는 소설이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는 약간 디스토피아의 주간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약간 음침하고 막 억압당하고 막 이런 소설만 되게 소개를 많이 해드린 주간이 됐는데, 그래도 또 이런 소설이 술술술술 또 재밌게 읽히는 맛이 있지 않습니까? 관심이 좀 생기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